대전 한빛 감리교회가 2018 기도 컨퍼런스를 열고 기도의 불을 지핍니다. 8월 6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관련 말씀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에게 들어봅니다. 김효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부터 열리게 됩니다. 2018 기도 컨퍼런스 벌써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2018년 우리 기도 컨퍼런스는 다가오는 8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올해로 저희들이 이 컨퍼런스가 이제 3년째 되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참가도 많아지고 있죠. 이 컨퍼런스는 그야말로 기도에 관한 모든 것을 나누는 모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3일 동안 기도에 관한 50가지의 강의가 이어집니다. 네. 많은 분들이 놀라긴 하는데요. 정말 50가지의 기도 원리들을 저희들이 함께 나눈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3일 동안 집회가 이어지죠. 예, 그렇게 되어지고 이 기도 컨퍼런스는 그야말로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기도원에서 기도하자라고 한 운동이라면 이 컨퍼런스는 기도를 배우자, 또 기도를 바르게 알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해마다 이 컨퍼런스는 전국과 세계에서 한 3천 명의 성도님들이 모이고요. 교회로는 한 500개 교회가 함께 참여해서 목회자뿐 아니라 또 기도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학생들까지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또 전국에 기도를 하겠다는 이렇게 열망을 가진 분들이 오기 때문에 또 그 분위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기도 컨퍼런스를 통해서 저희 교회도 해마다 큰 은혜를 받고 있고 또 함께하는 많은 우리 교회들 가운데도 이 모임이 이제는 많이 알려졌고 또 여름에 각 교회가 모이는 소중한 모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만드시기까지의 계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저희 개인적인 어떤 체험에서 근거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도 목회하면서 기도가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 스스로 깊이 체험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012년도에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깊은 기도에 관한 체험, 깊은 기도에 관한 체험을 가지면서 제 스스로가 기도에 관한 확신들을 갖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교회적으로는 50일 기도학교라고 하는 50일 동안 새벽과 저녁으로 전 성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우리 기도학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한빛교회에서 2015년도부터 이 50일 기도학교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그 일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의 삶이 변화되어져요. 예를 들면 단적으로 그전에는 저희가 새벽 기도를 해도 그저 부속실에서 그냥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던 기도회를 저희들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저희들이 이제 본당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 본 성전이 한 3,000석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새벽에 그 본 성전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채워져서 기도하고 있는 놀라운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기도를 배우는 일도 매우 소중하구나라고 알려졌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외부 교회로부터 많은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걸 좀 함께 나누고 50일 기도학교에 관한 내용들을 알기를 원해서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매월 8월 달에 이렇게 전국 교회와 함께 이제 기도 컨퍼런스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2016년, 2017년, 이제 올해 2018년 이제 세 번째 모임을 준비하는데 저희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다. 그것도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직접 체험하고 계시고 또 그 은혜를 주변 교회와도 이렇게 나누고 계신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기도에 대해서도 좀 많은 배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가르치는 기도의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 중에 하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요청하셨던, 그래서 기도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 그동안 이 기도가 어떤 사람의 수고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우선 제 스스로 그랬고요. 또 저희 성도님들도 그런 고백을 해요. 아, 기도가 정말 이런 것이었다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안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저희들의 어떻든 인식의 변화는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과 기도는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영적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그죠? 호흡에 있죠. 그 분기점이.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영적인 생존권이다 그 말이죠. 그죠?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하면 어떤 이익을 본다고 생각했는데 기도는 어떤 이익의 어떤 기준을 넘어서서 기도는 성도가 영적으로 사는 일의 분기점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는 성도의 영적 생존권이다 라고 말하죠. 목사님 정말 말씀해 주셨듯이 기도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고요. 또 우리 후손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 물려줄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특별히 교회에 좀 이렇게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성장한 아이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50일 동안 이 기도회를 지속하면 50일을 마치고 이제 여러 가지 기준으로 그 50일 기도 학교에 참여한 분들을 격려하거나 또 시상을 하지요. 예를 들면은 뭐 50일 동안 개근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해마다 빠뜨리지 않는 것이 3대 할아버지, 아버지, 예, 또 손자, 손녀들이 함께 50일 동안 참여한 가정들을 꼭 저희들이 격려를 합니다. 근데 해마다 3대 예,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녀들이 새벽마다 50일을 새벽 저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저희 교회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기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영적인 유산이다. 우리가 어떤 물질과 또 어떤 가진 것을 그들에게 물려주기보다 이런 영적 유산을 물려주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특히 지금의 세대들도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기도하는 일에 관하여 사실은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노력 중 하나가 매월 첫날, 그죠? 그래서 보통 교회가 이제 뭐 월삭 새벽 기도회나 뭐 네. 특별한 날을 지키는데 저희 교회는 매월 첫 새벽을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날 기도회. 그래서 그 새벽은 가능한 자녀들과 함께 새벽 기도에 참여하기를 네.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많은 자녀들이 함께 참여해서 부모님들과 함께 새벽에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자녀들도 부모님의 기도의 유산들을 배우고 익히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어린 초, 중, 고등학생들 자녀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참 기도는 정말 중요하고 또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어느 순간도 없는 것 같아요. 예. 목사님 말씀 통해서 저도 계속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예. 특별히 요즘 한국교회 상황들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예. 또 지금처럼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도 없었다라는 지적도 좀 있는데요. 저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새벽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교회가 그렇죠. 또 우리가 뭐 철야 기도라든지 또 금식 기도라든지 예를 들면 저희들이 목회를 처음 할 때만 해도 뭐 고난 주간이 된다든지 하면은 교인들이 뭐 특별 40일 새벽 기도라든지 또 뭐 고난 주간에 특별 금식이라든지 하는 것이 이론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냥 교회가 하자 그러면 무조건 하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꼭 그렇게 뭐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꼭 뭐 새벽에 해야 됩니까?
또 뭐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는 네. 다른 생각이 있는 거죠. 다른 생각이 있고 그런 것은 성도들뿐 아니라 또 우리 목회자들 안에서도 이제 사실 우리가 그동안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관해서 우리가 다 동의하고 뜻을 모았는데 이제는 거기에 관해서도 우리는 다른 생각들이 많이 이미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컬어 한국교회 영적 지형이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다시 한국교회 영적 지형을 바꾸자고 하는 네. 즉 영적인 흐름을 좀 바꾸어야 된다. 네. 그래서 새벽 기도회나 또 우리 철야 기도회나 또 금식 기도회나 또 부르짖는 이 통성 기도회 이런 우리 영적인 좋은 자산과 유산들을 좀 계속 지켜가고 또 다시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 어떤 영적 침체기나 또 어떤 영적인 무기력함이나 영적인 패배감에 빠져 있는 이 영적 흐름과 영적 지형을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 그것은 한두 사람의 어떤 주장이나 노력이 아니라 교회가 오직 기도를 통하여 이런 영적 지형을 좀 바꾸자. 좀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한두 교회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함께 힘을 합하여서 좀 이런 우리 안에 이미 만연되어 있는 좀 이런 기도에 관한 무기력함과 패배적인 생각들을 좀 바꿀 수 있는 연합과 또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도 컨퍼런스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개교회에서도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런 일정한 컨퍼런스에 오면 우리와 함께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또 경험할 수 있고 네. 또 한 3천 명, 4천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 뜨거운 열기는 또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게 되고 네. 엘리야가 나 혼자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엘리야야 너 외에도 무릎 꿇지 않는 어려운 자 7천 명이 있다고 했을 때 엘리야는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똑같은 사실이지만 알게 될 때 회복되는 것처럼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이 기도의 불을 좀 다시 살려내는 연합과 노력이 꼭 있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이 참 한반도를 많이 사랑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기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듯이 앞으로의 영적 지형이 새롭게 또 놀랍게 변화될 그날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8 기도 컨퍼런스 저도 같이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